그런 생각이 아니었었고, 저는 이제 장관이 되니까 취임식 때 가서 장관 축하도 해드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장관이 됐으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그 외교 통상부 장관으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결을 꼭 해줄래 하는 다짐을 받고 싶었어요. 네, 그거지. 제가 청문회 그 전 가가지고 그런 얘기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생각 듣기를 제가 그래야 안 듣고 취임식 할 적에 아마 그러면 축가도 해드리고 그래 가지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잘못 전달됐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자가 뭐 이렇게 뭐 요거 인사청문회 하시는데 뭐 가실 의향 있느냐고 뭐 이렇게 물어봤나요? 기자가 그래 안 가하고 그 여기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하면서 할머니가 그 장관님이 새로 장관님 되면 거기 만나보러 가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왜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뭐 대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로 왜 일방적으로 혼자 그래 그 하느냐고. 그러나 거기에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렇게 그냥 뭐 과감하게 제가 거기를 나서 가지고 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취임식 아마 새로 이제 오는 장관님한테 좀 다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도 제가 이제 앞장서가 나서니까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국민기금이라든지 또 야무 문제 합의라 하고 또 이제 10억엔 왔는 거 그거라든지 돈이 아니거든요. 돈이 아니고 다만 사죄를 받아야 된다. 내가 왜 위안부고 위안부 아니거든요.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잘 나섭니다. 나서고 그런 것도 아닌 건 아니지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 하고 가니까 전혀 무엇이든지 전혀 저한테 알리는 게 없어요. 전혀 비밀로 하고 그런데 그 합의도 2015년 그 합의도 28일 텔레비에 나오는 그걸 보고 제가 알았지 누가 이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 하면 안 된다. 아니다. 이건 언니께 돌려줘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그 10억엔 받은 것도 그랬으면 저 결사적으로 돌려줬을 겁니다. 이러니까 저를 그는 거 저는 거 알리지를 않아요. 전부 다 저한테는 비밀을 하고 그렇게 속이고 그래가지고 그 대표도 됐는데 거기에 대표도 됐는데 대표 그것도 비밀로 아이락하고 끝까지 아이락 그랬어요. 여태까지 해나왔습니다만은 어느 장관이 특히 외교부는 외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강경화 장관 믿었거든요. 믿었는데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고 해서 우리 정부가 기왕에 일부 우리 정부가 나섰지 않습니까? 나섰으나 정부 대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중에서도 외교통상부의 장관이 책임자입니다. 하니까 누가 되든지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저는 그분한테 다시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찾아가서. 여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번에 사과를 받아달라고. 예. 사과라도 받으면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걸 겠고